오늘은 처음 주말 농장을 한다고 계획했던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 풀이 너무 많아서 무섭다고 그러는 바람에 부직포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부직포로 길을 만들어 놓으면 풀은 안 자라니 그래도 무서움 없이 이 길을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만든 주말 농장 동산에는 장미를 심었습니다. 베란다에서 꽃 피운 장미가 이제 농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장미도 심고 이렇게 길도 만들었습니다. 밖에 산책길엔 영산홍이 벌써 예쁘게 피었네요. 올해는 정말 모든 게 다 빠른 것 같습니다. 영산홍과 철쭉을 섞어 심었는데 죽은 나무도 있고 살은 나무도 있고 이곳은 고라니가 마음대로 다니는 곳입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고라니가 영산홍 봉오리 꽃봉오리를 먹기도 합니다. 이곳은 농장의 웅달샘, 조그만 웅달샘입니다. 하얗게 피어 있는 것은 탱자나무입니다. 아, 작년 가을에 나무에서 탱자를 따서 술을 담궜는데 100일 후에 먹었는데 너무 쉬어서 천왕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맨술보다는 향도 있고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이제 개구리 소리가 정겹게 들릴 때입니다.